지난 1, 2, 3분기는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에는 1조 중반 수준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지금은 다만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과정의 일환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략 최근 일주일 동안 3조 원 규모의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항시 매년 연말 연초에 기간들이 동일하게 행해지는 형태의 매매가 있거든요. 3, 4월을 겨냥을 해서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뭐 새가 밝았는데, 네.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이 촬영을 하는 당일에, 네. 삼성전자의 4분기,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주식이 뭐 외국인도 사고 기대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올랐는데, 이번에 실적을 딱 발표하고 나서 지금 장중에 한 1, 2% 정도 그렇죠. 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시장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72,000원에서 8만원까지 주가 상승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 8만원을 지수로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3,2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음. 올해의 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에 대한 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이라고 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아직 잠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사업부별로의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측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반도체 사업 부분이 있어서 지난 1, 2, 3 분기는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 분기에는 1조 중반 수준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눈여겨볼만한 점이고요. 어 내년도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는 디링 가격이 최근에 1.65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전반의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1,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다만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주가 조정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면서 실적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음. 예상치 만큼의 실적 상황에 대한 어,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다면은 사실 실적인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빌미로 약간 차익 실현에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그 매수되어진 물량들이 매도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기관의 매도가 우세한 상황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죠. 음. 어, 최근 1월 상황 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략 최근 일주일 동안 (3조 원) 규모의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주식투자를 매년 하지만 그 연말 연초에 기관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항시 매년 연말 연초의 기간들이 동일하게 행해지는 형태의 매매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우리 사이다경 예측자 여러분을 해서그 부분 체크해 드리고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요 부분은 우리가 연말 연초 장세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거든요. 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202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상단부로 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은 매수이고요. 하단부로 나와 있는 부분은 매도입니다. 음.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에 어, 주식을 어, 통상 한 2조에서 3조 규모로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는 이유는 다, 어, 다른 게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뭐 은행의 펀드매니저들도 있을 것이고 운용사의 펀드매니저도 있을 거고 어,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팀, 그풀랍 쪽이나 자기매매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연말에 매수를 하는 어, 집단은 운용사입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는 펀드를 운용하죠. 어, 그, 고객들이 펀드 가입하고 가입된 자산이 들어왔을 때이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장부가 현실화 하면서 수익률 재고를 위한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기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연초에, 뭐 2, 3월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인사이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말 12월 중순부터 해서 2~3조 규모로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을 올려놓고 어, 우리가 이걸 장부가 현실화라고 하는데 수익률을 올려놓고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한 매도를 그대로 매도를 감행을 하거든요. 아. 이번 매도는 3조 원이었고요. 지난 어, 12월 중순부터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던 규모도 3조 원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어,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들은 어제까지 해서 매도로의 시장에 그 소화가 다 됐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적정 매수는 아니지만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대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라고 음. 판단이 되고 있고, 어,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오늘 주가가 우리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맞아요. 어, 옵션 만길입니다. 아. 이번 주 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옵션 만길 같은 경우는 어, 매매 도향을잘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양매도를 2, 3만 개 정도 규모로 박스를 가돌놨습니다 음. 그래서 어, 만기일 관련한 흐름에 대한 시장의 반영치고요. 이런 시장의 반영치는 만기가 지나거나 오늘 다음 날이 부분이 상세되면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 시장 상승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음. 또는 하락. 으로의 전환이 아닌가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요 부분 체크하셔서 연말 연초 장세의 흐름과 그리고 연초에 이제 만기 주간에 통상적으로 기관이 가두리 장세라고 하죠. 어, 박스 이가두는 이런 장세 성격에서 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어,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시기를좀 길게 놓고 봐서. 네. 삼성전자가 저번에 8만원을 거의 장중에 터치 할랑 말랑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8만전자까지 반등 시점은 언제 들어올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1, 사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3, 4월 정도 시점에서 반도체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연간 단위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내용보다는 짧게 1, 2, 3월 정도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운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1월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두 가지 관점에서 1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죠.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 지난 연말에 그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이동에서 어떠한 부서에 힘을 실어줄지를 판단해서 그 기업이 내년도 전략적인 그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삼성 제외하고요. 삼성 인사이동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삼성 제외하고 SK, LG, 한화 그룹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냐면, 3세. 재벌 3세의 승계에 관련된 3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죠. 음. SK 같은 경우는 장녀가 SK바이오팜의 그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승진, 그, 저기, 적용됐습니다. 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장남이죠. 신혈전문님이신가요? 이분이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이 바이오사업부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하나 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바이오사업부가 없었거든. 바이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이번에 그김동완 부회장이 어 하나도 바이오 소재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총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대구 그룹단에서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어그 푸시하는 형태 상황을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가 올해에 있어서는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 행사가 있죠. JPMO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 자금의 이동입니다. 어 최근에 그 고객예탁금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 59조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54조, 0한 5조, 6조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어, 한두달전 고객 예탁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늘은 예탁금입니다. 어. 11월에 고객 예탁금이 45조였거든요. 어. 그리고 지난해 연간 평균 고객 예탁금이 50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탁금 수준 자체에서의 지난해 한해 동안 50조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연초로 들었으면서 예탁금이 55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음. 이건 무엇이냐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아, 올해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산됐거든요. 아, 시장이 바로 1월에 좋아질지, 아니 또는 5월, 6월, 10월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올해 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반의 의견에 합의된 의견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들어왔던 돈이 어디론가는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 그 소형주 테마 형태의 그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초전도, 또, 그 GPT 스화 관련주들 그리고 뭐 위성 관련주들이 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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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의 흐름을 주어치죠 하지만 이거는 작은 종목들이고 개체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땐큰 종목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다면 아직은 2차 전지에 돈이 몰릴 때는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 1월장에서 이러한 전반의 헬스케어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헬스케어로 어,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1월장은 어 말씀드린 내용으로서의 그 헬스케어 관련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 2월에는 이차전지가 움직일 만한 시점입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 어.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차전지가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어 가능성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월에는 이차전지가 움직일 것이고 말씀하셨던 반도체는 언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3, 4월 정도이죠. 네. 수출이 3개월 정도 연속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 사업부에 아직 본격적인 개선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해는 HM 반도체 부분과 디레임 가격의 안정화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1, 사분기에는 누구나 실적이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4, 사분기까지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찍어 나가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1, 4분기는 누구나 좋아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확인되는 순간, 이때 반도체 주의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흐름의 진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8만원 근처 가격을 찍고요. 지금 뭐 7만 6천원 뭐 내외 흐름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만 2천원 시작해서 8만원 갔다 7만 6천원.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당분간에 의해서 8만원을 돌파하기보다는 어 1월 2월 수준 하에서는 오르내림이겠죠 크게 빠지진 않으면서 음. 뭐 75,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삼성전자 5만 원 초반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에서 한달두달 달 이거는 음뭐 그렇게 긴 기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어 이제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신다면 라 의미있고 좋은 결과치의 가격 형성이 분명하게 2, 4분기 시즌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되어 지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3, 4월을 겨냥을 해서 투자의 포인트로의 지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연초에 그런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섹터별 또 현황도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뒤에 가서 좀 알아보도록 네네.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증시가 초반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가두리 장세 그렇죠. 기간에 약간 좀그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딱 끌어올렸던 거를 차익 매물을 던지면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2,800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는 상단이 열려 있다 컨센서스가 대략 그러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들도 2,800 포인트를 제시를 합니다. 어, 2,800 포인트 지점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머물렀던 주요 구간에서의 지수 영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2800을 발돋움하고 다시 3000포인트로 가는 과정의 그 건널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 저도 2800포인트 선까지의 네. 주가 상승은 올해 충분히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지가 중요하겠죠. 맞아요. 2800을 간다 하더라도 뭐 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분석하고 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800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2800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2800에 대한 지수 근사치를 판단해서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총상의 종목을, 어, 우리가 판단해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높고요. 하이닉스, 엘엔솔, 어,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뭐, 그, 저기, 기아, 현대차, 어, 엘지왁 등등 이렇게 10개 종목들이 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상의 10개 종목 내에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라고 할수 있는 종목이 어, 삼성바이오로스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12일에 이제 합병 상장되면 시총 4위, 5위 정도로 올라오겠죠. 지금 한 8, 9위 정도 합니다. 어, 헬스케어가 두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차인지가세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가두 종목이 있습니다. 잘 지금 들어보시면, 반도체. 2800 지수를 겨냥을 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전에 삼성전자가 8만원이면 32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삼성전자는 일단 2,800 포인트 이상의 가격 지점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자동차 어, 최근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말 연초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좋았죠. 기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 나타났습니다. 현대기계차 주가를 보더라도 2,800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현재 진행된 과정에서의 가격치입니다. 세 번째 헬스케어와 2차전지죠 이 정도 못 갔습니다. 아.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닥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죠. 음. 2800포인트 지수 대비해서 평균 가격을 따져볼 때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간에, 어, 거의 2년 동안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2800포인트 평균 가격을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2800포인트를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딱 전제를 해놓고요. 그러면 종목 단위로 한번 투자 그 플랜을 짤 때, 반도체를 투자할까요? 자동차를 투자할까요? 당연하게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반도체는 기존 지수 대비해서 평균 가격 수준까지 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못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음.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와 2차전지가 세 종목, 두 종목이고, 네이버가 시총 12군데, 한 종목으로 등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까지. 음. 그러니까 이차전지, 그다음에 그 플랫폼, 그리고 그 헬스케어 이 섹터가 지수가 올라갈 때, 지금 지수가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있죠. 올라갈 때 이들 종목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수 2,800포인트에 대한 견해는 많이 밝히고 있지만 저도 동의하지만 2,800포인트를 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 주도 종목이 되어질지는 이제 뚜렷하게 시장에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치로 인해서 2800포인트를 가는 지점까지는, 어, 말씀드린 헬스케어나 2차전지나 플랫폼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무거운 종목은 조금 선호하지 않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나 2차전지나 플랫폼 내에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800포인트에 대해서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약간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최근에 보니까 뭐 공매도 금지를 원래는 한몇 개월 동안만 상반기까지만 한다라고 했는데 네. 제도 개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지를 할 것이다 라는 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네. 양도세 폐지 네. 이 카드도 물론 약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네. 이런 약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제도 개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까요? 어, 양도세 폐지, 또, 공매도는 이미 이슈화 돼서 한번 시장에서 발현된 내용이었죠. 양도세 폐지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찬반 감론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이게 왜 부자감세 측면에서 일부 그 아주 작은 투자 집단에 대한 세율만 깎아주느냐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측의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금은 무조건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음. 없애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양도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50억 이상이든 큰그 자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확장됩니다. 점진적으로 아래단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제외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그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의 어, 호재는 아니지만 궁극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재료 가치 측면에서는 좀 약하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 가치의 측면은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외국인의 네. 수급도 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작년 한 4분기까지 계속해서 반도체만 좀 주장창 매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의 최근의 수급도 어떠한지, 뭐이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정답을 다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아. 재하고, 삼성전자는, 제하고 네네. 삼성전자는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을 산다기보다도 뭐 시청비 중도 높고 한국을 산다는 의미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픽을 한 거거든요. 이 외의 종목들. 특이하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의 또는 섹터의 종목들 한번 시간 날때쭉 보시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업종은 플랫폼과 헬스케어입니다. 오. 지금 HTS를 켜셔서 네이버의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을 한번 주가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 제외하고 대표주 제외하고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라고 판단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외국투자자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업종 내에서 이미 지수 일정 부분의 그 흐름까지 도달한 종목들은 뭐 매도는 하지 않겠지만 뭐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흐름이고요. 반면에 아직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판, 판단되는 어, 네이버 같은 거는 PBR 기준으로 해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들 짓고 지수가 올라갈 때의 이들 종목이 탄력적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동일한 거죠. 이들 종목 사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이, 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어, 플랫폼과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약간 공통 분모가 한 2년간 계속해서 소외가 되어 있었던 그렇죠. 그런 섹터에 외국인이 돈을 넣기 시작한다. 약간 키마추기 관점에서 그렇게 아, 진행이 된다고 키마추기란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 지수 키마추기, 종목 키마추기 현상들이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죠. 네이버는 사는데, 카카오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음, 거라고 볼수있을까요 우리가 네카오, 네카오 하는데 음. 과거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대주주 이슈, 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의 자회사가 120개가 됩니다. 아, 진짜 많네요. 삼성그룹이 한 90개 정도 되고요. 어. LG가 110개 되고요. SK가 좀 많습니다. 그 계열사가, 그, 한 130개 되는데, 카카오가 120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존의 모기업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동일하게 주가 움직임 선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될 것을 판단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럼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중한 종목만 선택해 봐라. 그럼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을 미국시장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죠 맞아요 네그 얘기도 있고 뭐 자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AI와 결부된 어 여러가지 이슈들도 있고 해서 네이버가 조금 무게중심이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죠 네. 안그래도 헬스케어 쪽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 약간 제약 바이오 주식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약간 미국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쵸. 보니까 최근에 헬스케어 주식 좀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총의 관심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바짝 사고또 끝나면은 음.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팔아버리나? 네. 그런 관점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제 뭐 금리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네. 올해는 좀 좋아질 것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그, 헬스케어 이벤트를 보게 되면, 주로 반응했던 종목들이 작은 바이오 기업들 이었습니다 음. 뭐, 어, 개별 이슈가 있었던, 뭐, 특정하게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뭐, 논문을 썼거나, 어, 접근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기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음. 어,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어, SK바이오팜, 뭐, 등등등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작은 종목의 움직임의 탄력에 비해서 큰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 시세 선도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그래서 과거의 이벤트에서 어떤 특정 이슈와 결부된 종목들이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헬스케어 전반에 있어서 대형주, 그러니까 좀큰 종목들로 시세가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판단해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먼저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작은 종목들은 이제 이후에, 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대 제약사라고 하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광동제약, 녹십자, 종근당, 이 정도가 5대 제약사거든요. 어 시청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비교적 그, 괜찮다라고 해야 할수 있는 종목,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유한양행은 지난해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돌아가면죠 그래서, 어, 제약 관련 업종에서의 종목 그 차별 현상에서의 움직임을 볼 때도 기존에는 제약주 중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제약주 내에서도 시세 현, 선도 현상에서의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번 흐름에서의 시장은 헬스케어 내에서 제약 바이오이대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이 종목 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도 그래서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약간 단기적인 그런 개별 기업의 이벤트가 아니라 섹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접근해야 을 되겠죠. 약간 뭐 작년만 하더라도 무슨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약간 그, 그런 개별 약간 포인트 소들 그렇죠. 움직였는데 이제 약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토대 터전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겠죠. 면되 네. 그리고 이제 HBM을 넘어서 반도체에서 네. 뭐 CXL? PIM? p 네. i 이런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과연 이 반도체 주식들, 어떤 주식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어, 궁금하거든요. 어, CXL은 이제 그 칩에 보면은 이제 선,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과정이고요. PIM은 이제 그 속도를 개선시키는 집적된 이제 효율성 높은 반도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CXL이나 PIM 같은 경우는 반도체 본연의 종목들이 아니고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종목들과, 어, 해석이, 어, 가깝거든요. CXL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전기전자 종목 내에서, PIM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흐름들이, 어, 시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흐름입니다. 그,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1월에, 그, 헬스케어 관련 주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2월 정도에는 이제 전반의 흐름들이, 어, 그, 저이 2차 연지로 가겠지만, 이 2차 연지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전자. 지금 주가가 괜히 못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 내에서 흐름이 L전자이거든요. 어, 삼성 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L전자에 비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근데, 반도체도 일부 움직였고요. 자동차도 일부 움직였어요. 전기전자 섹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면에도 움직이지 못, 못 했습니다엘전자는 실적 되게 잘 나온 걸로 알고 네네, 맞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주가가 못움직였어니다엘전자는 움직일 겁니다. 요 타이밍에, 그러니까 1월과 2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기전자 섹터의 흐름이 개선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음. CXL이나 PIN 같은 이 섹터에 흐름이 또다시 부각될 겁니다. 한 차례 부각이 됐지만, 전기전자 가는 그룹 내에서 요 이슈가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데, 관련한 종목 내에서 이제 선별화된 이제 주도주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 시세 테마를 만들어 가는 것이 뭐 초전도체, 어, 스토어, 뭐 등등등 좀 작은 시총이 한뭐 2천억, 3천억, 4천억 규모의 작은 종목들이지만, 1월 중 하순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시총 규모가 그래도 좀 큰, 뭐, 조단이 어, 수준까지는 7, 8천억 조단이 되는 종목들로의 전기전자산업군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하는 어, CXL과 피 KM에 대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기전자 쪽으로 그렇죠. 이 IT 섹터에 대한 투자,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젠2를 발표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CBS 네. 보니까 또 로봇이 이렇게 핫하다 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언제 갔느냐를 우리가 지난해 지난해 이제 그 ETF 펀드 수익률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일 높았던 ETF 펀드가 당연히 이차현지구 68% 수익률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았던 ETF 펀드가 HBM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60% 수익 났습니다. 에이. 세 번째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같은 경우는 로봇주였습니다. 45% 수익률이 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나는 그만큼 수익못 났는데, 2차 전지만, 흔히 말해서 몰빵을 했으면 그 정도 났겠죠. 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약간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몇, 몇 종목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60%이든 뭐 65%이든 수익률이 나는데, 뭐, 반도체도 사고, 뭐, 제약반도 사고, 건설도 사고, 이러다 보면, 그 중에 뭐, 10%, 20%산 종목만 60% 수익률이 나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면 그 전체 수익률은 그만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 시타들이 18%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정말 투자 잘하죠. 지난해 100억, 100조 벌었는데요. 20% 수익률이 났습니다. 진짜 잘하긴 했네요. 무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아주 잘한 그룹의 수익률이 16%, 17%입니다. 아주 투자를 잘한 네. 어, 수익률. 한 10억 규모로 투자를 하는 이 집단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음. 어, 이 집단에서의 수익률을 보면 한 16%,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해, 어, 나는 수익률이 뭐 얼마 안 돼. 네. 또는 마이너스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몰빵 투자 아니면. 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는 로봇주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난해 이제 로봇주가 움직였던 시점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가 하루 움직이고, 로봇주가 하루 움직이고, 핑퐁핑퐁 핑퐁 해서 움직였던 기억 아시죠? 맞아요. 오늘은 로봇주가 움직이면 2차는 쉬고, 음. 그러니까 로봇주는 2차 전지가 가는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2차 전지가 2월 정도에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때 로봇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어, 네, 동일하게 지난해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다라는 지점에서의 그 해석보다는 로봇주가 움직이려면 어떤 하나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각 글로벌리 해서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구간에서 로봇에 대한 이제 전체 부양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로봇주에 대한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시그널은 어, 현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그 로봇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족보행 로봇 중에서는 가장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상장을 해야 됩니다. 어, 보스턴 로스 어, 다이나믹스가 기존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현대가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조건이 풋옵션이 있습니다. 음. 어, 4년 이내 상장 조건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4년 시점이 올해 말 내년 초거든요. 내년, 아마 내년 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보선 다이나믹스는 올해 상장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현대 그룹에서. 내년 초, 아니, 내년 그 중반 정도에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선 다이나믹스 미국 시장 상장, 어,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한 2, 4분기. 그러니까 5, 6, 7. 이 정도 선에서, 어, 보선 다이나믹스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때 국내 로봇 산업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음. 로봇주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어, 국내 기업 로봇주는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딱 하나. 그, 레이버우로봇틱스 빼고요. 나머지 음. 아직까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주가 참 몇몇 종목이 되는데,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가치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레이버우로봇틱스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음. 판단하는 로봇주에 대한 네, 올해 이사분기 이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개선된 주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다 투자 포인트로의 시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약간 그 로봇 그 부품 핵심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만드는 뭐 SCD라든지 네. 뭐 그런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M&A 네. 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가 먼저 가야. 뭐~ 감속기 음. 뭐~ 이런 그것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는 로봇주가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감속기나 로봇 종목들에 대해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음. 지금 투자하다기보다는 레버 이 로봇에서 먼저 가야 됩니다 1차, 1차적으로 그래 나머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 투자 시점을 잡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먼저 간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음. 나머지 종목들이 먼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동반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특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이전에도 나오셔서 이제 상반기 중에 약간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좀 지금 일지 언제로 보시나요? 좀 전에 2월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 2월에 이산지 소재 종목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데 2월로 특정되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왜 2월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두 가지 관점이죠. 지금 자료 함께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이제 고객예 자금이 증가 유지되고 2차 전지가 탄력적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 두 가지 관점이 충족이 교집합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예 특히 개인이 좋아하는 업종의 그 선호도가 높은 섹터는 예탁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 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사진 가장 왕성하게 주가 움직임에서 의상황을 보여줬던 시기가 지난 7월, 8월, 9월이었죠. 여기 예탁금 상황에서의 그 데이터입니다. 어, 지난 7월, 8월, 9월에 예탁금이 57조, 8조, 6조 수준에서의 그주가에 반영하는 예탁금 증가가 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어, 주가의 바닥이었죠, 이, 차천지에 이때가 45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섹터의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룹되어진 하나의 그 그룹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최근에 예탁금 59조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50조 이상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출이 좋아진다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들이 수출 위주의 산업정책을 피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최근에 어, 흐름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도 3개월 연속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시세 집중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산지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 두달 동안의 수출 데이터를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11월 12, 12월에 나온 11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이 8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데이터가. 11월 수 출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이번 1월 1일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 수출 데이터 1월, 매월 1일에 발표하거든요. 네네. 구체적 그 세부 내용은 1 0일에 발표하고요. 그래서 1월 1일에 기대했던 게 아, 2차전지가 이번에도 수출이 증가추세로 진행이 되게 되면 1월 장에서 이차인재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수출 데이터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이차인지 업종의 수출이 보합이었습니다. 보합 어, 플러스 1% 수준 증가했거든요. 이건 증가라고 볼수 없고 보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 그렇기 때문에 어 2월에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어두달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긴 했지만 두달 연속에서 증가가 나타난다면이차인지 업종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펀드맨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우리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측면으로는 이찬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찬전지 업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찬전지 업종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린 근거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대비해서 과거 삼성전자가 어 이천 년 초반에 주가가 터닝 포인트 바닥 찍고. 600원, 7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6,0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고 바닥 찍는 과정에서 두 개의 바닥을 찍고 지금의 상승까지 지금 의 7만 원, 8만 원까지 어 7,000원에서 움직였다라는 근거로의 흐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세가 과거와 같이 좀 롱텀하게 시세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짧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모든 가격의 진행들이.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이 사는지 업종이 주가의 반전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지점은 이두 번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한 번, 두 번에 찍어가는 상승으로 전환되기 직전 가격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펀드메탈 수출과 이제 예탁금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가격 측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월봉 기준으로 해서 1차 진입 시점은 64만원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줬을 때 진입을 합니다. 내려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요. 64만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 진행할 때, 1차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64만원 이상의 가격에서, 어 최근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와서 64만원 이상의 가서 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64만원 이상의 가격에서만. 그리고, 1월 중에 조금,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73만원을 돌파할 때는, 에디 d 내가 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총량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73만원 어떤 의미에서 13만원이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그 시그널로의 판단 하는 것은 앞자리의 음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에그 에코프로 같은 게 앞에 음봉을 돌파하는 음봉의 시초가 부분이 있죠요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추세가 전환됐다.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6 3만원 이상에 사시고요. 돌파 지점에서의 흐름에서 추가로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는 지점에서의 가격은 73만원 돌파 시점에서, 어, 에코프로가 이제 대표주이기 때문에 대표주 성격에서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격 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1월장에서는 아직까지 갈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박스입니다. 음. 엊그제, 어, 에코, BM이 12% 상승하면서, 어, 이거 가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본격적으로 시세 현상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 하지만 저도 그때 뭐 흐름을 보고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나와 있지만 박스를 돌파해야 됩니다. 음. 어, 구체적으로 에코 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그 73만원, 64만원에 대한 그 에코 프로에 대한 지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흐름에 양, 월봉 상황에 전환 지점이고요. 에코프로 BM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스 상단부가 33만원입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부는 27만원이기 때문에, 여전하게 이 박스 상단부에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정시돼 있죠. 그 자리입니다. 일부 1, 2% 내외에서 장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은 박스를 돌파할 상황에서 흐름이 아니고요. 나는 좀더 빨리 확인되는, 어, 지점에서의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33만원. 에코프로 기준에서 75만 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의 박스를 돌파하는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2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시점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의 시장 상황을 평가해 봤을 때 어, 에코프로가 75만 원 또는 에코프로 BM이 33만 원을 현 시점에서 바로의 종가 기준으로 완성된 돌파가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데 2월 정도에는 이런 개선된 흐름에서의 주가 어,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산인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이 확실히 좀 플러스로 돌아가는 펀드멘탈 그렇죠. 관점에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지금 주변에 어, 뭐 전기차이든 이산인지에 대한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저, 대부분 다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근데 제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음. 판단해 보면 주가 상승할 때는 호악제가산재돼 있지만 호재만 반영됩니다.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호재만 노출이 됩니다. 음. 주가 빠질 때는 악재만 노출돼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의견들, 뉴스들, 그리고 이찬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는데 주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악재 현상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항상 뉴스나 재료는 후행적입니다. 주가 움직이면 거기다 재료를 맞춰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기사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주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주가 움직이면 거기다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전기차 이차 전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 보면 요번에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은 네. 2차 전지 성장 둔화 이거는 약간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대신 증권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 이건 컨센서스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뭐, 좀, 제껴놔야 될 섹터? 약간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증권회사 리서치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투자조약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아니, 전제지제약을맡아서거든요 음. 했었는데, 어, 특이하게, 이제,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 의견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 왜냐면, 증권회사 리서치는 기관 투자자의 보조 업무를 하는 그 부서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연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증권사 레포트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올라가면 항상 그 목표가를 상향하죠. 그렇죠. 주가를 내려가면 <laughs> 목표가를 하향합니다. 이게 항상 후 반영입니다. 아... 뭐, 먼저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그 주가 목표치 상향을 하는 레포트 리서치는 없습니다.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어, 주가가 아마 빠지고 있을 때 목표가를 하향했을 겁니다. 음. 올라갈 때는 상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음, 그,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레버튼는또 금방 바뀝니다. 뉴스처럼. 네. 좋아지면 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 자료들, 뭐, 첨가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주가 휘둘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 결과적으로는 약간 전후 관계가 바뀐 게 사실 뭔가 증권가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해서 뭐 이차 전지 업황이 둔화되거나 뭐 주가가 하락한 것보다도 먼저 여기서 주가 하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내리고 목표가를 내리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전망을 그렇게 약간 좀 약간 둔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음. 정확하게 어, 짚어주셨네요. 네.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없이 여러분들이 네. 좀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소외되었던 2차전지 주식 중에서 뭐 엔켐, LNf 이쪽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의 시대였다라고 네. 한다면은 올해는 이렇게 약간 좀 새로운 주식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음.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어. 어, 최근에 뭐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뭐 전구체도 한번 분위기가 탔었고요. 맞아요, 뭐 맞등등 이제 외곽에 있는 종목들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죠. 어, 이산전지 업종에 대해서 오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서부터의 흐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에서부터 이산전지 업종의 시세를 선도했다기 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종목은 금양이었습니다. 맞아요. 금양이 음. 이산전지가 움직일 때 가장 빨리,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음. 근데 반면에 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추가안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빠졌어요 먼저 움직이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잡아놓고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대표주 선도주 주도주들은 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을 끌고 갔던 종목들이 다음번 상승에서도 그 주도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양극재가 이산화질 내에서 35% 비중으로 크게 점유하고 있는 이제 소재 부분인데요. 뭐 다른 전고체나 다른 뭐이 음극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다시 가더라도 기존의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 또는 셀 사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평가 l g 화 LG와 SGI에다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의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면 양극재입니다 음. 그리고 간단하면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세 선도 현상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난해 금양이 움직였던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빠른 순환매, 빠른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옮겨타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의 매매 접근도 가능하죠. 근데 어렵습니다. 음. 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시차가 한두달 있더라도 어떤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서의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여전히 2차 전지 핵심은 또 소재나 양극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글쎄요. 반등한다면 또 이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큰게 가야죠. 큰 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을 넘어서 네. 반도체에서 뭐 CXL, PIM, 네. 이런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현시점에서는 과연 이 반도체 주식들 어떤 주식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어, 궁금하거든요. CXL이나 PIM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와 관련된 이제 그 그러니까 CXL은 이제 그 칩에 보면은 이제 선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과정이고요. PIM은 이제 그 속도를 개선시키는 집적된 이제 효율성 높은 반도체이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어, 이해를 하셔야 될겁니다 CXL이나 PIM 같은 경우는, 반도체 본연의 종목들이 아니고,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종목들과, 어, 해석이, 어, 가깝거든요. CXL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전기전자 종목 내에서, PIM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흐름들이, 어, 시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흐름입니다. 그, 진행되진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1월에, 그, 저기, 만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2월 정도에는 이제 전반의 흐름들이, 어, 그, 저기, 2차 전지로 가겠지만, 이 2차 전지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전자. 지금 주가가 굉히못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 내에서 흐름이 L전자이거든요. 음. 어, 삼성 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L전자에 비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 반도체도 일부 움직였고요. 자동차도 일부 움직였어요. 전기전자 섹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면에도 움직이지 못, 못 했습니다엘전자는 실적 되게 잘 나온 걸로 알고 요 네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주가가 뭐든지, 엘지전자는 움직일 겁니다. 요 타이밍에, 그러니까 1월과 2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기전자 섹터의 흐름이 개선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음. CXL이나 PIN 같은 이 섹터에 그름이 또다시 부각될 겁니다. 한 차례 부각이 됐지만, 전기전자 가는 그룹 내에서 요 이슈가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데, 관련한 종목 내에서 이제 선별화된 이제 주도주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 시세 테마를 만들어 가는 것이 뭐 초전도체, 어 스토어, 뭐 등등등 좀 작은 시총이 한뭐 2천억, 3천억, 4천억 규모의 작은 종목들이지만, 1월 중 하순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시총 규모가 그래도 좀 큰, 뭐 조단이 수준까지 아니라 7, 8천억 조단이 되는 종목들로의 전기전자산업군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하는 CXL과 KM에 대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기전자 쪽으로 그렇죠. 이 IT 섹터에 대한 투자,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젠2를 발표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c s 네. 보니까 또 로봇이 이렇게 핫하다. 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언제 갔느냐를 우리가 지난해, 지난해 이제 그 ETF 펀드 수익률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일 높았던 ETF 펀드가 당연히 이차전지로68% 수익률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았던 ETF 펀드가 HBM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60% 수익 났습니다. 에이. 세 번째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같은 경우는 로봇주였습니다. 45% 수익률이 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나는 그만큼 수익못 났는데, 2차 전지만, 흔히 말해서 몰빵을 했으면 그 정도 났겠죠 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약간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몇, 몇 종목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60%이든 뭐 65%이든 수익률이 나는데, 뭐, 반도체도 사고, 뭐, 제약반도 사고, 건설도 사고, 이러다 보면, 그 중에 뭐, 10%, 20%산 종목만 60% 수익률이 나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면 그 전체 수익률은 그만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 시타들이 18%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정말 투자 잘하죠. 지난해 100억, 100조 벌었는데요. 20% 수익률이 났습니다. 진짜 잘하긴 했네요. 무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아주 잘한 그룹의 수익률이 16% 17%입니다. 아주 투자를 잘한 네. 어, 수익률 한 10억 규모로 투자를 하는 이 집단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음. 어, 이 집단에서의 수익률 보면 한16%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해 어, 나는 수익률이 뭐 얼마 안돼 또는 마이너스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몰빵투자 아니면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는 로봇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난해 이제 로봇주가 움직였던 시점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가 하루 움직이고, 로봇주가 하루 움직이고, 핑, 퐁, 핑, 퐁 해서 움직였던 기억 아시죠? 맞아요. 오늘은 로봇주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쉬고, 음. 그러니까 로봇주는 2차 전지가 가는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2차 전지가 2월 정도에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때 로봇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단, 어, 네, 동일하게 지난해 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다라는 지점에서의 그 해석보다는 로봇주가 움직이려면 어떤 하나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각 글로벌리해서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구간에서 로봇에 대한 이제 전체 부양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로봇주에 대한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시그널은 어, 현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그 로봇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족보행 로봇 중에서는 가장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상장을 해야 됩니다. 어, 보스턴 로봇, 어, 다이나믹스가 기존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현대가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조건이 푸드옵션이 있습니다. 음. 어, 4년 이내에 상장 조건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4년 시점이 올해 말 내년 초거든요. 내년, 아마 내년 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 보선 다이나믹스는 올해 상장에 대한 그, 저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현대 그룹에서. 내년 초, 아니, 내년 그 중반 정도에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선 다이나믹스 미국 시장 상장, 어,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한 2, 4분기, 그러니까 5, 6, 7. 이 정도 선에서 어, 보선 다이나믹스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때 국내 로봇 산업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음. 로봇주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어, 국내 기업 로봇주는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딱 하나. 그 네이버 로보틱스 빼고요. 음. 나머지 기업들 아직까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주가 참 몇몇 종목이 되는데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가치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레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음. 판단하는 로봇주에 대한 올해 이사분기 이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개선된 주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다 투자 포인트로의 시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약간 그 로봇 그 부품? 핵심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만드는 뭐 SCD라든지 네. 뭐 그런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M&A 네. 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 은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가 먼저 가야 뭐 감속기 음. 뭐 이런 그 것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는 로봇주가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감속기나 로봇 그 관련 종목들에 내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음. 지금 투자하다기보다는 어, 음. 레버로 어떻게 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1차 이차 으로그래 나머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 투자 시점을 잡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먼저 간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먼저 가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밖에 좀 오래 주목해야 될뭐 투자 아이디어나 주식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어, 많은, 저기, 전문가 집단에서 올해 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거 뭐, 동의하고요. 특별하게, 어, 시황에 아주 전환점이 나타날 만한 이슈가 없다라면, 이 흐름은 좀더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요 부분 한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내용을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지점장 생활도 몇 군데 지점에서 지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고충, 애로상 투자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남들은 돈을 다 버는 것 같아요.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어, 방송을 보거나 어떤 매체를 보게 되면 항상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만 리뷰를 합니다. 음.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은 아 놓쳤어, 저거 샀걸, 내가 저 전에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상담을 해 하러 이제 지점에 오시거나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말씀드릴 때 내가 능동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어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내가 가진 종목, 일단 보유하는 게맞고요 왜냐면, 어 시장에서의 그 시세 주목은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좀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확실한 것은 이 시세 선도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압축을 하거나 교체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한 단계 도약을 해서 쉴 때, 이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압축을 하거나 어떤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이때 투자를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 당분간의 영역에서 왜냐면 지금은 지수가 바닥 찍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가진 종목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좀더 가지고 계시면 그 손실 폭이 줄어든다는 거. 수익이 어좀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수익률 높은 종목, 상한가 치는 종목에서 관심을 조금은 덜 가져주시고 내 종목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뭐 가르침이라고 하면 좀 주제 는없고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어 투자하시면은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뭐 내가 놓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직 안 오른 네. 주식들을 막 분주하게 찾기보다는 그렇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점검을 해봤을 때 나쁘지 않고 투자 이디가 명확하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보유하는 게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을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억이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음, 저는 길게 보지 않고요. 아까 1월, 2월, 3월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서 SK 바이오팜, 음. 어,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저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이가 2월에 움직이니까 에코프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이피원 그 헬스케어도 있지만 c s 2024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좀더더 더 어, 파괴력 있는 내용에서 이벤트입니다. 음. 과거에도 2022년도에 OLED가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OLED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AI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AI가 올라갔죠. 이번에 CS2024에서 어떤 그 키워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번 키워드는, 어,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세 종목이라면, SK바이오팜, 그리고, 어, 에코프로,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이세 음.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2월까지 넘어가는, 어, 전략으로, 어, 세 종목을 한번 진행해 보는게 어떨까? 제가 1억 있다면, 음. 3천, 3천, 3천 정도. 물론 이제, 비 어, 사는 시점은 좀 달리 하겠죠. 지금 한 7대 3, 주식 70, 현금 30이기 때문에, 일부 사고, 이제 움직이면서 더 사는 형태로 2월까지 진행하는, 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모빌리티 쪽을 말씀하신다면 약간 자율주행 쪽도 부각이 될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모빌리티 자율주행. 음. 그러니까 자율주행인 거죠. 음. 핵심은 자율주행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번 c s 2 0인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새를 맞는 투자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장은, 어, 저는 2,800 포인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음. 시장의 전반의 의견은 2,800 포인트인데 2,800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2월에 갈 수도 있고 5월에 갈 수도, 10월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에서 현상되거든요 조금의 흔들림에 너무나 어 내가 좌고우면 하지 뇌동하실 필요 없고요. 기다리는 투자가 올해는 화두이다. 꼭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여기저기 괜찮은 주식 없나, 부르키고 찾아서 옮기면 그때부터 내가 팔았던 주식이 오른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약간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연초에 부각되는 주식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1분기 때 약간 돌아가면서 부각될 만한 그런 또 이슈가 있을 만한 색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기담아 들으시고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새 좋은 시작, 좋은 출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대표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